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philosophy라고 하는데 이 말이 생기게 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를 좋아했는데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신전에다가 부탁을 했죠.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왔죠?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무엇을 알라는 말이냐? 너의 무지함을 알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당신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소포스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말, 필과 지혜, 소피아가 합해져서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어느 날 이 소크라테스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지혜를 배우고 싶은가?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의 머리를 붙잡고 물속에 쳐박았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버둥거리던 그는 숨을 쉬게 되자 놀란 눈으로 소크라테스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다시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의 머리를 물속에 또 쳐박습니다.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화가 나서 소크라테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했지 언제 나를 물속에 쳐박으라고 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합니다. 숨 쉬려고 몸부림친 것 같이 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친다면 자네는 반드시 지혜로워질 것이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 나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쓰러져. 나는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무기력해져.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절실한 고백이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죠. 지혜는 은밀한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 지혜의 개방성과 보편성을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책망한다고 했죠. 그 책망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했죠. 그러므로 책망받는 순간은 잘못된 영에 붙들린 사람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은총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붙잡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영혼은 점점 더 완고해지고 미련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리고 어리석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러나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수고하고 노력만 하면 또 자동적으로 오는 거냐? 아닙니다. 노력과 결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노력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걸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굉장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누군가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분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마,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는 그 위에서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가. 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지혜도 마찬가지.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한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겠다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겠다는 약속, 그 은혜를 믿고 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대요? 완전한 지혜를 주려고, 구하는 자에게 주려고 미리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줘요?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절히 원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고 들은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간직하며 그랬어요. 이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요. 간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맞다고 마음으로 수용하는 게 간직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간절히 사모해야 되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얼만큼 사모해야 되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 버는 수고만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애쓰는 만큼 찾을까요? 사모할까요? 노력할까요? 힘을 쓸까요?
정말 돈 버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와 정성만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면 만나지 못할 사람 없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랬어요. 금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거대한 바위산을 깨부십니다. 그리고 땅속 수백 미터 갱도로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원석을 캐내지요. 그리고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것들을 모아서 금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열심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기도할 시간은 많지 않고 할 기도는 많고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른 시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꼭 나오시는 거예요. 아직 새벽 기도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꼭 그 시간에 오셔서 제가 감동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계단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일찍 나오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 지금 가락시장에는 불이 환합니다. 그러더만. 한마디로 끝내더만요. 지금도 가락시장에는 불이 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돈 버는 것만큼 사모한다고요?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만나게 되리라고, 신앙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지혜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이게 여러분의 사고방식, 중요한 사고방식이니까 잘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여기 빵이 한쪽 있습니다. 이 빵이 한쪽밖에 없는데 먹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자, 이 빵을 누구에게 주면 좋겠습니까? 사회주의적 답변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문제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그 빵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어떻게 구분하죠? 어떤 사람이 굶고 있다. 굶으니까 그 사람 주자. 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은 3일 굶었는데 이틀밖에 안 굶은 사람이 곧 죽어가고 있어. 그럼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그걸 보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에게 줘야지. 어린아이에게 먹고 살아야 될 시간이 기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인네를 존경해야지. 노인에게 줘야 된다. 아니지. 환자에게 줘야지. 영양공급 끊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런가 하면은 아니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먹여서 살려야지. 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시겠어요? 이걸 놓고 논쟁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총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누가 이 빵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를
구분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빵 하나를 누구에게 줘야 되겠는가? 자본주의적 답변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위해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나는 그 빵이 정말로 절실해 라고 가장 갈망하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고 가장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공평할 것 같아요? 어느 것이 공평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훨씬 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관성이 끼게 되어 있고 힘 있는 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가 객관적으로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을 숫자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진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지혜를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가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 해드릴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갈망하는 사람 속으로만 지혜가 들어갑니다. 지혜를 줘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속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지혜가 내면화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망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지혜를 줄 때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먹고 수용할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갈망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만 지혜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내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입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삶에서는 별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혜가 머리에만 있고 입술에만 있어요. 이것은 지혜가 그 사람 인격 속으로 들어가서 내면화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지혜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지혜를 정말로 갈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혜로운 척 보이고 싶은 것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돌 뿐입니다. 정말 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이제 받아서 지혜가 내면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10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첫 번째는 영혼이 즐거워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들어오면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요? 영혼이 즐거워져요. 머리로가 아니고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영혼의 즐거움이 생긴다. 아멘. 그래서 얼굴이 환해져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내 영혼에 들어오면 영혼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최근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찬양 불렀나요?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와요. 영혼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생겨나요. 영혼에 기쁨의 샘이 터지게 돼 있어요. 이건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속에 영혼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늘 물으면 행복하다고 그러고 점점 더 그 영혼이 맑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 어떠냐? 영혼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지요. 속이 바짝 말랐으니까 감사도 없고 웃음도 없고 말만 하면 까칠하고 듣기만 하면 상처받고 다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지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은 독판합니다. 그런데 내면화되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영혼에 즐거움이 있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진정한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근신이 너를 지킨다. 근신이란 말, 삼간다는 말이죠. 이 삼간다는 말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삼가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가요? 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분별한 대로 행하는 게 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앞에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 삼가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 가는 거지. 안 할 말 막 하고 안 할 행동 막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삼가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들어오면 그 지혜가 나에게 삼갈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신하도록 만들어준다. 세 번째가 1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제 지혜가 들어간 사람은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면화되고 그 지혜가 내 속에서 지배권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악한 길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나오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참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다. 처음에는 내가 그걸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제부터는 그럼 새벽 기도가 그 사람을 건져줍니다. 세상의 공격과 미혹으로부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악한 길로 가고자 하는 그의 성향을 붙잡아서 매일매일 주시는 새 힘으로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악한 자의 길이 뭐냐 그럼? 16절에 예를 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계 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악한 죄를 음란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혜를 배우는 첫 번째 대상이 젊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것의 대표로서 하나를 샘플로 잡은 거죠. 그게 음란입니다. 음란한 여자는 죄의 상징입니다. 여성 여러분, 왜 여자를 죄를 여성에다 비유했을까? 뭐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니까. 근데 이유를 잘 알고 나면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다가왔을 때는 거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성인데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와서 속삭이면 참 밀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음란한 길, 대표적인 길 하나를 예로 드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죄의 매력을 넘어서는 죄악의 말로를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여러분 겉으로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유혹을 받아서 가슴이 쿵쾅거리고 짜릿짜릿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들어가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 지혜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이 21절과 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러므로 죄악의 길로 가지 마라. 지혜를 따라가라. 그럴 때 평안과 안전이 있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중직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분들을 선출할 건데 어떤 분을 선출하면 좋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돈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는 사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저는 특별히 새벽기도를 좀 나오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겠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영혼이 즐거운 사람이면 좋겠어요. 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혼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말해보면 부드럽고 좋아요.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높아져서 대접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근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처음 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낙심한 자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분노하는 자를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근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죄악에서 건진받은 사람, 특별히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스스로 깨끗하지 않고 순결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직분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혜를 갈망해야 한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주기를 바라신다. 그 지혜가 속으로 들어가면 영혼이 즐거워지고 근신할 줄 알게 되고 죄악의 길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형통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줄 사람을 찾고 계신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은을 구하는 것보다, 감추어진 보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하는,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이름을 올려드리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서교회 새생명축제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그 올려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름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한 영혼을 찾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안수집사와 권사 선거를 합니다. 좋은 일꾼,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택되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좋은 일꾼들을 선택하려고 하오니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 은을 구하듯이 소중한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지혜를 갈망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면화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즐겁게 하시고 근신하는 자가 되고 악에서 건진받게 하소서.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 위험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지혜를 따라 살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직분자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주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 수고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 근신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순결한 사람을 뽑아 주소서. 사람이 투표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배제시켜 주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선거를 통하여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